수능 3점 테스트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AA스타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BB스타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림전자 사이의 오열관계는 분명하다. 가의 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표는 구성원 1, 2, 4의 체세포 한 개당 A와 B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계도와 표를 보겠습니다. 가계도를 볼 때 부모에게 없던 새로운 표현형이 나타나고 이런 게 사용할 게 없죠. 예, 아쉽네요. 표를 볼게요. 뭐가 있을까? A부터 볼까요? 1과 2의 DNA 상대량이 동일하게 1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A, A스타로 1, 2가 똑같겠죠? 유전자형이. 근데 실제로 보세요. 1, 2가 어때요? 표현형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 상대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얘가 X염색체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DNA 상대량이 같은데 여자와 남자에서 표현형이 다른 것은 성염색체 유전, X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1과 2의 A가 모두 하나씩 있어요. A, A. 그런데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Y가 있고 여기에는 A스타가 있겠죠? 그러면 A가 있는데 발현을 안 했으니까 A와 A스타 중에 A가 정상이고 A스타가 발현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A와 A스타가 함께 있는데 발현을 했으니까 발현하는 유전자, 가 발현 유전자인 A스타가 우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딸들에게 아빠는 A를 줬지만 엄마가 A스타를 줬기 때문에 둘 다 발현을 한 거겠네요. 3번은 정상이니까 AY, 7번도 AY예요. 4번은 발현을 했는데 7번에게 A를 준 게 4니까 A가 하나 있지만 A스타를 가지고 있고 8번에게는 A스타를 엄마가 줬고 아빠는 Y를 줘서 A스타 Y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가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나를 볼게요. B스타의 DNA 상대량이 있는데 4가 두 개의 B스타를 가지고 있대요. 4는 여자죠? 네, B스타, B스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B와 B스타 중에 B스타, B스타인데 발현을 했으니까 B스타가 발현 유전자고 B가 정상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고칠게요. 4번은 7, 8번에게 B스타를 둘 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7번과 8번 모두 발현을 안 했다는 것은 아빠의 정상 유전자인 B가 역시 7, 8번에게 와가지고 발현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우성인 거예요. 나 발현 유전자보다. 여기서 나 유전자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발현 유전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현을 안 했으니까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인데 유전자를 두 개씩 갖고 있다는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뜻이죠. 1번 발현을 했죠. 비스타, 비스타입니다. 2번은 발현을 안 했으니까 B가 있고요. 5번은 발현을 했으니까 비스타, 비스타예요. 5번 비스타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을 거고 6번 발현 안 했으니까 B를 가지고 있고 아빠에게는 비스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 가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A스타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여기 있죠. A는 A스타에 대해 네, 열성입니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와 나 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이라는 것은 가가 발현될 확률 곱하기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해야 됩니다. 가가 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A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A스타가 있으려면 얘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죠. 2분의 1.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정상 우성인 B가 있어야 되겠죠. 얘나 얘가 있으면 되니까 요거 빼고 다 되겠죠.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8분의 3. 맞죠?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A, A스타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B, B스타에 결정되며 각 대림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대요.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그림은 구성원 기억 니은 디귿의 체세포 한 개당 B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아빠, 엄마, 자녀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가계도를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표로 한번 볼까요? 엄마, 아빠랑 자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특징적인 게 보이죠? 요걸 볼게요. 엄마, 아빠 표현형이 똑같은데 부모에게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네, 요 형질이 열성이죠. 발현하지 않는 것이 열성이니까 가는 발현하는 게 우성입니다. 그래서 가는 우성 유전이에요. 가는 우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A와 A스타 중에 뭐가 열성이고 우성인지 모르니까 저는 지금 라지 A, 스몰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이 스몰 A, 스몰 A예요. 열성인 거죠. 그리고 아빠, 엄마는 라지 A, 라지 A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현을 했으니까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인 거죠. 그리고 스몰 A가 지금 발현 유전자인 거예요. 그런데 딸이 스몰 A, 스몰 A를 받게 된 이유는 엄마, 아빠가 스몰 A를 하나씩 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빠인데 똑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두 개 갖게 됐으니까 이것은 상염색체 유전인 거죠. 상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꿀팁들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나오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그런데 자녀 2, 남자도 이게 발현을 했으니까 아들에게도 라지 A가 하나는 있는 거죠. 다음 B를 보겠습니다. B는 사실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아빠, 엄마, 자녀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에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렇게 자녀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DNA 상대량이 0, 1, 2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0, 1, 2가 나온다면 똑같은 DNA 상대량이 자식은 반드시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자식이 0이라면 부모 중에 한 명이 2인데 반드시 이걸 줘야 되는데 0이 될 수가 없죠. 또는 자식이 2라면 부모 중에 0이 있는데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좋은데 2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부모님과 자식이 0, 1, 2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 자식이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명은 0이고 부모 중에 한 명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0이고 한 명은 2니까 비슷하게 상대량이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한 명은 BB, 0이면 BB, 2면 비슷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B, 비슷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모든 자녀가 100%. 그러면 모든 자녀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자녀 둘이 표현형이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유전자를 두 개 가진 게 엄마겠죠? 엄마가 비슷하, 비슷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비슷하가 0이에요. 엄마가 2, 아빠가 0, 자녀 2가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0인 아빠는 비슷하가 없으니까 BY, 자녀 2는 비슷하가 1이니까 비슷하, 엄마한테 비슷하 받고 아빠한테 Y 받으면 되죠. 딸은요, 아빠한테 B 받고 엄마한테 비슷하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 1이 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2형 접합인데 발현했으니까 발현하는 것이 더 우성이라는 얘기죠. 지금 자녀 2를 보면 비슷하가 하나인데 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B와 비슷하 중에 비슷하가 정상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고 B가 발현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형 접합에서 자녀 2에서 발현을 했으니까 정상 유전자보다 발현 유전자인 B가 더
우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성, 우성이다.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네, 가는 상염색체에 있었죠. 비슷한은 B에 대해서 우성이다. 여기 있네요. 비슷한은 B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완전 우성이 아니라 열성입니다.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의 표현형 엄마는 A 우성 표현형이고 나의 표현형은 네 정상 열성인 정상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면 가의 표현형이 엄마랑 같으려면 요것만 빼고 다 되는 거죠. 4분의 3. 나의 표현형이 엄마랑 같으려면 B가 없어야 돼요. 우성 B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D급 2번. 3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라지 B 스몰 B에게 결정된다.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열성형질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성형질이래요. 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또 다른 하나는 X염색체에 있대요.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가게 도는 구성원 기억을 제외한 구성원 1에서 7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제가 미리 표시를 했습니다. 1과 2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그리고 기억과 6의 각각의 체세포당 스몰 B의 상대량을 더한 값의 비율이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대림 유전자를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을 더하면 0에서 4 사이가 나오겠죠. 한 명이 0, 1, 2 중에 하나니까 2명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건 2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분의 2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에서 스몰 A와 라지 B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얘기는 기억이 스몰 A와 라지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기억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6번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스몰 A와 라지 B를 가지고 있대요. 아까 기억과 6 각각의 체세포당 스몰 B를 더한 게 2나 4가 돼야 되는데 일단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져봤자 최대 3개밖에 안 되겠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6의 체세포의 스몰 B를 더한 값은 2가 나와야 되고요. 1과 2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의 상대량 더한 값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에 A, B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B를 좀 주목해서 볼게요. 기억이 B, B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잖아요. 1번은 나가 발현했고 2번은 나가 발현 안 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우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B가 한 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BY일 거고요.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B, B,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BY면 더해서 스몰 B 더해가지고 2가 돼야 되니까 자동으로 6번이 스몰 B, 스몰 B가 되겠죠. 근데 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번은 3번에게, 4번에게 스몰 B를 하나씩 받았는데 3번은 발현을 안 했죠. 발현 안 하는 유전자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남자인데 대림유전자가 두 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염색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일 수 없다. 이거밖에 안 되겠죠? 만약에 기억이 라지 B, 스몰 B라면 B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6번은 라지 B, 스몰 B가 될 거예요. 6번이 발현했는데 라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지 B, 스몰 B 중에 라지 B가 발현 유전자고 스몰 B가 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3번과 4번에서 4번이 발현을 했으니까 나를 4번에서 라지 B, 3번은
발현을 안 했으니까 정상이니까 스몰비 스몰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은 발현을 했으니까 라지비 스몰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 발현을 아는 사람들은 스몰비 스몰비를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발현한 사람들은 라지비를 가졌는데 5번이 스몰비 스몰비니까 여기서 스몰비 좋겠죠. 그리고 기억은 라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발현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 유전자는 완성이 됐고요. 나가 상염색체 유전이고 우성 유전이잖아요. 상우성 유전이니까 자동으로 가는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 될 거예요. 라지 A, 스몰 A 중에 라지 A가 정상, 스몰 A가 발현 유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1과 2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정상인 사람이 라지 A를 가져야 되겠죠? 1번이 라지 AY, 2번이 스몰 A, 스몰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5번은 엄마에게 스몰 A 받았으니까 발현을 했고요. 기억은 남자인데 엄마한테 스몰 A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스몰 A, Y가 될 거예요. 정상인 3번 라지 A, Y, 4번은 스몰 A, 스몰 A 발현을 했으니까요. 아빠에게 라지 A, 엄마에게 스몰 A 받고요. 엄마에게 스몰 A, 아빠에게 라지 A를 받았으니까 발현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가계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기 볼게요.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가는 성열성이었습니다. 틀렸고요. 나는 우성형질이다. 나는 상우성이니까 우성형질 맞죠? 기역과 육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A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나오겠죠. 나가 발현되려면 상우성이니까 라지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세 가지가 되니까 4분의 3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맞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3쌍의 대림유전자 AA, BB, DD에 의해 결정된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 대림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이고요. 유전자가 AA, BB, DD 있으니까 총 올 수 있는 자리가 6자리 있으니까 대문자 수가 0에서 6개. 총 최대의 표현형의 가짓수는 7가지가 나오겠죠. 나는 대림유전자 라지 스몰이에서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라지 스몰이, 스몰이 스몰이가 서로 다른 표현형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불완전 우성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해요. P의 유전자형은 AA, BB, DD, EE이다. P와 Q는 가의 표현형은 서로 같고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해요. P와 Q 사이에서 기역이 태어날 때 기역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입니다. 이 유전 형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P의 유전자형은 AA, BB, DD, 그리고 EE입니다. 대문자가 3개네요. 그리고 나는 라지이에요. Q는 가의 표현형이 P랑 같다고 했으니까 대문자가 3개 있을 거고요.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라지이 스몰이 또는 스몰이 스몰이가 되겠죠. 우리 가하고 나중에 나가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먼저 나를 해봅시다. P하고 Q하고 교배하는데 P가 라지이인 거는 확실하고 Q가 라지이 스몰이거나 또는 스몰 E, 스몰 E여야 되죠. PQ를 교배할 때 이런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라지 E, 라지 E, 라지 E, 스몰 E가 1대 1로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라지 E, 스몰 E, 1이죠. 100%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힌트에서 보면은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기억에 가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을 얘기했는데 Q와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Q와 자녀의 표현형이 같아야 되니까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인 거예요. 나는 Q의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 2이고 부모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Q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가가 Q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Q가 대문자는 3개인데 가에서요. 대문자는 3개인데 3개의 대문자가 나올 확률이 8분의 3일 그럴 경우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일단 퍼네트 사각형을 그리려면 P와 Q의 생식세포를 결정해야 되겠죠. P의 가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B 라지 D 스몰 T입니다. 3개의 대문자가 있어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의 개수만 한번 따져볼게요. 얘는 지금 3개의 자리에 A,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 두 가지 경우,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 그래서 총 8가지 종류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대문자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거나, 3개까지 올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자리 중에 대문자가 하나도 오질 않을 확률, 0일 확률은 8분의 1이죠. 소소소 문자 이렇게 와야 되니까 3개일 확률도 8분의 1입니다. 대문자가 와야 되니까 한 개만 대문자일 확률은 첫 번째가 대문자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대문자일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대문자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 두 개가 대문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Q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Q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P와 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 개인데 한쪽에 대문자를 몰아주고 한쪽에는 소문자를 몰아주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대문자가 나오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첫 번째 경우로 해볼게요. 퍼네트의 사각형을 그려보면 P와 Q에서 P는 0, 1, 2, 3이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될 거고요. Q도 0, 1, 2, 3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대문자가 0, 1, 2, 3, 1, 2, 3, 4, 2, 3, 4, 5, 3, 4, 5, 6이 될 거예요. 이때 3개의 대문자가 나올 확률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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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6분의 4가 아니고요. 얘네를 각각 곱해가지고 더해줘야 되겠죠. 88에 64분의 1, 64분의 9, 64분의 9, 6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64분의 20이 되니까 네, 16분의 4, 5, 25가 되겠죠. 8분의 3이려면 16분의 6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겠죠? 퍼네트의 사각형을 다시 한번 이걸로 그려보면 요 2번의 경우는요. 생식세포에서 라지 A랑 스몰 D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냥 여기에 라지 B가 오느냐 스몰 B가 오느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스몰 B가 오면 스몰 B가 온다면 대문자가 1개, 라지 B가 온다면 대문자가 2개,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1과 2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2, 3, 4, 5인데 아까 대문자가 3개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3개, 3개, 여기서 16분의 3, 16분의 3 더하면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 나오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8분의 3이 나와서 곱하면 8분의 3이 나와서 곱하면 16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의 유전은 기억, 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맞고요. Q의 유전자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대문자가 한 군데 같이 몰아져 있고 소문자가 몰아져 있고 한 개만 대소문자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니라는 거를 처음에 해봤죠. 틀렸어요. 디귿.
기역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 나의 표현형은 몇 가지일까요? 가, 나의 표현형. 먼저 가의 표현형. 기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겠죠. 나의 표현형은 라지, 라지와 라지, 스몰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의 표현형 두 가지 곱해주면 최대 10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 5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주전자 라지 스몰A에 의해, 나는 대림주전자 라지비 스몰B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A는 스몰A에 대해, 라지비는 스몰B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예, 가계도가 나와 있네요.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표는 구성원 1, 2, 5에서 체세포 한계다. 라지비 스몰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4이고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르다. 6의 체세포 한계당 라지 A의 DNA 상대량은 디귿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더해서 4여야 되는데 이것은 한 개체의 어떤 특정 유전자의 상대량이니까 0, 1, 2가 가능하겠죠.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 그런데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똑같아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기역, 니은 한 세트와 디귿 세트 요거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0, 2, 2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1, 2, 1 요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하고 니은은 0이나 2나 1이나 2일 수 있는데 디귿은 1 아니면 2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디귿으로 접근해서 한번 기역, 니은, 디귿을 알아봅시다. 가계도를 선생님이 옆에다가 좀 크게 그렸어요. 가 발현은 하늘색으로, 나 발현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디귿, 여기 있는 디귿이요. 2 아니면 1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디귿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디귿이 2라는 거는 1의 스몰 b 상대량이 2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녀에게는 무조건 하나 갈 거예요. 스몰 b 스몰 b인데 나가 발현을 안 했으니까 라지비 스몰 b 중에 스몰 b가 정상이고 라지비가 발현 유전자가 되겠죠. 그럼 2에는 라지비가 있을 거고 5에도 라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2, 얘는 라지비, 기역과 니은은 라지비의 상대량이니까 1. 그러면 2, 1, 2, 1 더하면 3이니까 여기에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똑같아서 안 되죠. 이거는 불가능. 그러면 두 번째로 디귿이 1일 때. 디귿이 1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어요. 상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고 성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는데 먼저 1이 라지비 스몰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라지비 스몰비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비가 정상이고 스몰비가 네, 발현 유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발현하는 2는 스몰비 스몰비가 될 거고요. 디귿은 1, 여기에 라지비 기역은 0이니까 3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아예 불가능하네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고. 그럼 마지막 경우 D가 1일 때 BY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를 볼게요. 1번이 BY면 지금 라지비 스몰B 중에 스몰B가 정상이고요. 라지비가 발현 유전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디귿이 1이었고 2번에는 라지비가 있어야 되고 5번에도 라지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Y가 있을 거고 그럼 라지비가 1일 거예요. 1, 1, 2니까 얘는 2여야 되죠.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하면 디귿 1, 기역 2, 니은 1 이렇게 하면 더해서 4도 나오고 이 가계도에서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성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른 것도 한번 채워볼까요? 그럼 6번은 발현을 했으니까 라지비가 있겠죠. 아빠에게 스몰 B 받았어요. 3번은 발현 안 했으니까 BY, 7번도 스몰 BY, 4번, 8번은 여잔데 발현을 했으니까 라지비가 하나씩 있을 거고요. 4번은 여잔데 발현했으니까
라즈비가 있을 거고요. 7번이 스몰비 있으니까 4번에게 받았으니까 스몰비 있겠죠. 8번은 나 발현 안 했어요. 아빠한테 스몰비 받았고 엄마한테도 스몰비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로 가볼게요. 가에서 6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상대량은 디귿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6에서 디귿이 1이니까 라지 A의 상대량이 1이래요. 여자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 발현을 안 했으니까 가는 라지 A, 스몰 A 중에 라지 A가 정상이고 스몰 A가 발현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성 유전인데 상염색체 유전 열성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보면 되죠. 우리 성염색체 열성 유전 중에 여유남유 기억나세요? 여자가 유전병이면 위아래 남자가 다 유전병이다.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봐봐. 8번이 가 발현했는데 위에 남자 3번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성열성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열성이 확실합니다. 상열성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상인 경우에 라지A를 다 갖고요. 가가 발현한 경우에는 스몰A, 스몰A를 갖겠죠. 여기도 스몰A일 거고 라지A, 라지A, 스몰A, 스몰A. 스몰A, 스몰A를 다 갖게 될 거예요. 여기는 엄마가 줬으니까 스몰A, 8번에게 줬으니까 스몰A. 이렇게 해서 가계도를 완성해봤습니다. 보기 볼게요. 가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고요. 나는 성, 우성이었죠. 열성형지이다. 틀렸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6과 7 여기 있네요.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6과 7에서 가가 발현되려면 상열성이니까 A가 라지 A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만 가능하겠네요. 4분의 1. 나가 발현하려면 라지 B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답은 8분의 1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3번. 6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림 유전자 AABB에 의해 결정된다. 다인자 유전이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 대림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또 나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대림 유전자에는 D, E, F가 있다.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대요.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래요. 자, 복대림 유전인데 유전자가 세 개인데 표현형이 네 가지라는 얘기는 뭐죠? 불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 같은 그런 유형인 거예요. 유전자 세 개 있는데 A와 B의 우열관계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유전자형이 D이랑 E2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대요. 얘의 표현형은 무조건 E니까 D가 이보다 열성인 거죠. D가 이보다 열성이에요. 유전자형이 DF랑 FF가 같다. 얘는 무조건 F니까 얘도 F 표현형이 나오니까 D는 F보다도 열성입니다. 즉 불완전 우성이니까 D가 열성이고 E와 F의 표현형은 네, 불완전 우성이다. 요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형은 최대 네 가지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림은 구성원 1에서 3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계도에서 가와 나의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대요. 네, 여기서 1과 2의 가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의 동생 기역이 태어날 때 기역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16가지라고 해요. 기역은 유전자형이 AABB, EF인 사람과 같은 가나의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6가지에 한번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대 16가지. 가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될까요? 다인자 유전인데 AABB 유전자 자리가 네 자리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문자가 0개에서부터 4개까지 올 수 있어요. 총 5가지 표현형이 나오겠죠. 표현형이 가는 최대 5가지, 나는 최대 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가와 나를 곱해가지고 16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16가지는 뭐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다 되겠지만 최대 5가지, 4가지
만 가능하니까 여기서 가능한 조합은 4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즉 가의 표현형이 4가지, 나의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가 어떻게 4가지씩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나가 조금 간단한 것 같으니까 나를 먼저 볼까요? 나의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려면 1과 2가 어떤 유전자형을 가져야지 4가지가 나올까요? 여러분 쉽게 ABO 식혈액형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에게서 A형, B형, O형, AB형이 다 나오려면 누가 결혼하죠? AO형하고 BO형이 결혼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성 하나씩은 반드시 가지고 우성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1, 2는 어떤 유전자형? 기본적으로 D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DE, DF 이렇게 교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DD, DF, DE, EF 이렇게 하니까 서로 다른 4개의 표현형이 다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4가지는 나올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가의 표현형을 볼게요. 가의 표현형은 4가지여야 되고요.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기억은 유전자형이 AABB, EF인 사람과 같은 가나의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몇 개? 4개의 대문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표현형 4가지에다가 대문자 4개가 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가에서 대문자의 숫자가 0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체들이 생식세포를 만든다면 최대 대문자가 두 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로 따지면 두 개, 두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총 네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대문자가 네 개 되려면 생식세포 대문자가 두 개, 두 개를 각각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과 2의 유전자형에는 적어도 대문자가 두 개 이상씩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어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AABB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생식세포를 AB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만드는 생식세포 해가지고 얘 두 개니까 다양하게 네 가지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종류의 생식세포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1과 2의 가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 2도 안 되고 3, 3도 안 되고 2, 3이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 예를 들어 1이 AABB로 두 개라면 2는 AABB 이렇게 세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숫자가 어떻게 되죠? AB 그러면 0. AB 그러면 1, AB 1, AB 2 이렇게 되겠죠. 0, 1, 1, 2라는 대문자 숫자를 가진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A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개는 무조건 가죠. 그리고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A, 라지 A하고 스몰 B를 가지면 한 개 대문자가 라지 A하고 라지 B를 가지면 두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손이 어떤지 한번 퍼네트의 사각형을 그려보면 뭐 한쪽은 1이고 한쪽은 2일 텐데요. 0, 1, 1, 2, 1, 2 보면 대문자가 1, 2, 2, 3, 2, 3, 3, 4 이렇게 8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개수로 분리하면 1, 2, 3, 4 총 4가지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총 4가지의 표현형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가 4개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표현형 4가지, 대문자 4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한쪽은 대문자 2가지, 한쪽은 대문자 3가지를 가진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역은 EF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이 AABB, DD인 사람과 동일한 가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ABB 표현형을 가지려면 대문자가 3개 나올 확률, 가에서 대문자가 3개 나올 확률 곱하기 TD가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나부터 볼까요? 쉬우니까 TD가 나올 확률은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 될 거예요.
가에서 3개가 나올 확률은 아까 8개 중에 3개였으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곱하면 8, 4, 32분의 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라지비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가와 나 중에 한 가지 형질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전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냥 표현형 두 개 있는 완전 우성이란 뜻이고요. 나머지 형질은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네요. 이건 불완전 우성이라는 뜻이죠. 가와 나 중에 한 가지는 완전 우성, 또 한 가지는 불완전 우성이고요. 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두 가지, 불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세 가지 나올 거예요. 다는 한 쌍의 대림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대림전자에는 D, E, F가 있고 각 대림전자 사이에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겠죠. 유전자형이 D인 사람과 E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고 얘는 반드시 E니까 D보다 E가 우성이라는 거고요. 유전자형이 DF인 사람과 FF인 사람의 표현형 같다고 했는데 얘는 반드시 F니까 D보다 F가 우성인 거죠. 그런데 둘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한데 E와 F 중에 누구가 더 우성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자, 남자 P와 여자 Q의 Q는 가, 다 표현형은 다르고요. 나의 표현형은 서로 같대요. P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상염색체는 와 유전자는 다음과 같다. 이게 P예요. Q는 몰라요. P와 Q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액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에서 다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유전자형은 AA, BB, FF일 수 있다. 자, 요 힌트를 갖고 우리가 Q의 유전자형을 한번 추측해 볼게요. 일단 P를 보시면 가와 다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독립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전에는 뭐 무슨 가나다의 표현형이 몇 가지이다 이렇게 있으면 가의 표현형 곱하기 나의 표현형 곱하기 다의 표현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와 다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세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의 표현형 곱하기 나의 표현형 해가지고 12가 나와야 돼요. 어떤 조합이면 12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도 가능하겠지만 10이나 6까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최대 몇 가지 표현형 나오겠어요? 염색체 한 쌍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최대 4가지밖에 못 나오죠. 얘는 최대 몇 가지 나올까? 2가지 아니고 3가지밖에 못 나오겠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12는 4 곱하기 3 구조일 거예요. 4, 3, 12에서 12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요 염색체는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세 가지로 확정, 얘가 네 가지로 확정하면 4,3,12가 되겠죠. 라지비, 스몰비가 세 가지 나온다는 건 뭐죠? 얘가 불완전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나가 불완전 우성이고요. 가가 완전 우성이에요. 그런데 남자 P와 여자 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Q의 B는 똑같이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그래야 표현형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가는 표현형이 다르대요. 가는 P는 라지 A, 스몰 A로 라지 A라는 표현형을 가졌으니까 Q는 스몰 A, 스몰 A여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기억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써보면 가하고 다가 연관돼 있으니까 AA, FF,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런 유전자형이 나오려면 AF, AF 이렇게 부모로부터 하나씩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P에는 AF 있죠? Q에도 AF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한 자리 남았는데요. 다의 표현형도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P에서 다의 표현형은 뭐예요? DF니까 F죠. 근데 표현형이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E밖에 없습니다. 얘의 표현형은 EF. 이렇게 돼야 되니까 Q의 유전자형이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한번
진짜 이게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꼭 안 해도 되지만 어차피 디귿에서 기억에서 가에서 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하고 다의 세트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구해볼게요. 가하고 다는 퍼네트의 사각형 그려보면 되겠죠. P에서 만들 수 있는 염색체의 유전자 조합은 ADAF고요. Q에서 만들 수 있는 염색체 조합은 AEAF예요. 그러면 제가 표현형만 써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만나고요. E, D 만나면 우성인 E, 우성인 F. 여기는 스몰 A 나올 거고요. EF 독자적인 표현형이고 F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가 모두 표현형이 다르니까 네 가지 맞게 나오죠. 나는 지금 PQ가 모두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1대 2대 1로 나오겠죠. 세 가지 맞게 나옵니다. 기억 볼게요. 가의 표현형은 라지 라지인 사람과 라지 스몰 A인 사람이 완전 우성이니까 같습니다. Q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E를 갖는 사람이 나올 수 있나요? 스몰 A, 라지 나올 수 있고 스몰 B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니은도 가능하겠네요. 디귿, 기억의 가에서 다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Q와 같으려면 Q의 A 표현형은 스몰 A, 가 표현형은 나 표현형은 라지 B, 스몰 B, 다 표현형은 EF입니다. 그러면 A의 EF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나가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8분의 1이 나오겠죠. 답은 니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ABOC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고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가의 유전자는 ABOC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가 대림 유전자가 ABOC 혈액형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인 상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5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를, 표는 가족 구성원의 혈액 응집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계도 보니까 아주 반가운 게 있죠. 부모가 표현형이 똑같은데 부모에게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발현이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스몰 T가 발현 유전자고 라지 T가 정상 유전자입니다. 4번은 스몰 T, 스몰 T일 거예요. 그러면 1, 2는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일 거고 3번하고 5번도 라지 T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혈액형을 한번 볼게요. 자, 1과 2는 부모고 3, 4, 5는 이제 자녀인데 1은 A에는 마이너스, B에는 플러스이니까 B형입니다. 2는 B에 플러스니까 B가 있다는 거는 알고 A는 몰라요. 3은 모르고 4는 A형. 5는 A와 B에 둘 다 응집 반응을 나타냈네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에게 A가 있으니까 2번 기억은 플러스이면서 여기 A가 있겠죠. 1번은 B5형일 거고 4번은 A5형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4번부터 써볼게요. 유전자를 아니까. A5형이잖아요. 그러면 TT를, 스몰 TT를 양쪽에서 받았는데 1번에서 O를 받고 2번에서 A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1번 B, O, B는 라지 T랑 연관되어 있고 A, B, 여기도 B가 라지 T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번은 A, B형이니까 A를 받을 때 스몰 T를 같이 받고요. B를 받을 때 라지 T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의 가 유전 접합은 동형 접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상인 걸 알고 있으니까 라지 T, 라지 T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라지 T 받을 때는 B를, 여기서 라지 T 받을 때도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항 A열청에는 마이너스, 항 B열청에는 플러스로 응집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죠? O와 O 여기 있죠? O형이면서 가의 유전자형이 O와 같은 남자. 그러니까
라지티, 스몰티이면서 55형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 사람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가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가 발현된다는 거는 스몰티, 스몰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형이면서 요 염색체겠네요. 발현되려면 스몰티를 만나야 되겠죠. 요렇게 4개 중에 요것만 가능하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플러스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림유전자 AABBDD에 의해서 결정되고 AABB는 7번 염색체에 있대요. 세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는 거는 세 개 중에 두 개는 연관 AB가 이제 A하고 B가 연관되어 있고요. 한 개는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D는 독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네요. 나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서 결정되고 대림유전자에는 EFG가 있다.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래요. 자, 유전자 3개인데 4가지? 아까도 얘기했죠. ABO식 혈액형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유전자형이 EF랑 F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얘 F, 얘도 F니까 E보다 F가 우선. 유전자형이 EG랑 GG, 얘는 어차피 G니까 얘도 G가 우선이니까 E보다 G가 우선. 그러니까 결국은 E가 제일 열성이고 F와 G는 우열이 불완전한 불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네 가지다. 그림은 구성원 1에서 6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1, 2랑 결혼해서 5가 3, 4와 결혼해서 6이 나왔습니다. 가나의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대요. 1에서 6의 가 유전자형이 모두 똑같이 AABBDD라고 해요. 1에서 6이 모두 AABBDD고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대요. 1에서 4가. 네 가지니까, 네 명이니까 우리 나의 표현형이 아까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르게 하나씩 있으면 되겠죠.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은 최대 28가지.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 표현형이 1과 같을 확률 4분의 1. 5와 6 사이에서 기역이 태어날 때 기역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은 최대 15가지래요. 자, 이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5, 1, 2 사이에서 5가 태어났잖아요.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최대 28가지래요. 28가지. 자, 가하고 나를 곱해서 28가지 해야 되는데 나는 4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최대. 그러면 정수를 곱해서 28이 나오려면 7, 4, 28. 가가 무려 7가지가 나와야 되고 나는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 5의 동생으로 힌트를 볼 때 가가 7가지가 나와야 되고 나는 4가지다. 나부터 볼까요? 1, 2 사이에서 네 가지 표현형이 다 나온다.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AO와 BO가 결혼해야지 A, B, ABO가 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E가 지금 열성이니까 E는 기본 하나씩 갖고 한쪽에는 F, 한쪽에는 G인데 1과 2 중에 뭐가 F고 뭐가 G를 가질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조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3과 4는 자동으로 뭐가 되죠? 여기서 없는 E, E와 F, G 중에 하나가 되게 되겠죠. 그럼 1, 2, 3, 4의 나 표현형은 모두 다른 게 돼요. 그래서 1, 2의 나 유전자형을 대략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볼게요. 가가 7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강의 중에 다인자 유전 완전 정복이라는 강의 15분짜리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A와 B가 연관되어 있고 D가 독립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상인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상반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지만 연관관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용어를 쓸게요. 라지끼리, 스몰끼리 연관된 경우를 상인연관, 라지 스몰, 스몰 라지 이렇게 반대로 연관된 경우를 상반연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의 대문자, 이 염색체의 대문자는 몇 개? 두 개, AB 두 개, AB 0개, 1, 0. 얘는 1, 1,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인 연관에서는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랑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가면 2, 1이니까 3. 요렇게 같이 들어가면 2. 요렇게 같이 들어가면 1, 0.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상반연관은 1, 1 하면 2, 1, 2,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3, 2, 1, 0과 2, 1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1과 2가 어떤 연관인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교배에서 7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얘 2, 1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해봤자 상반상반이면 두 개, 두 개니까 총 4개밖에 안 나오니까 7가지 안 나오겠죠. 해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상인상반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인상반이면 3, 2, 1, 0, 2, 1이 될 거니까 5, 4, 3, 2, 4, 3, 2, 1, 1, 2, 3, 4, 5, 5가지 나오죠. 상인상반이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밖에 안 남아요? 상인상인밖에 안 남죠. 3, 2, 1, 0, 3, 2, 1, 0일 때 6, 5, 4, 3, 5, 4, 3, 2, 4, 3, 2, 1, 3, 2, 1, 0이니까 0, 1, 2, 3, 4, 5, 6 총 7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5가지 나왔어요. 상반상반은 해보면 알겠지만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과 2는 서로 상인, 상인 연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EF, EG지만 가는 상인, 상인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자, 상인 연관, 상인 연관, 상인 연관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상인 연관된 염색체를 줄 테니까 당연히 5번도 상인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2번. 유괴동생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의 가나 표현형이 1과 같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이 아이의 가나 표현형이 1. 1은 어떤 상태죠? 가 표현형은 하나, 둘, 셋. 대문자 3개. 가 표현형은. 그리고 나 표현형은 EF나 EG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확률이 4분의 1이다. 나부터 볼게요. EF나 EG가 돼야 되는데 지금 3, 4에서 나올 수 있는 6이 나올 수 있는 게 EF, EG밖에 없는데 1도 EF 아니면 EG예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EF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EG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EF라면 이 둘 중에 얘여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만약에 EG라면 이거 둘 중에 얘여야 되니까 또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4분의 1 나왔으니까 대문자 3개일 확률도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이 2분의 1이려면 아까 상인 상인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라서 안 돼요. 상인 상반은 어때요? 8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우리 아까 안 해봤는데 상반상반밖에 안 나오죠. 상반상반은 한번 해보면 2, 1, 2, 1, 4, 3, 3, 2니까 2분의 1 나오네요. 2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6의 동생은 상반상반이어야지 대문자 3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부모가 상반상반이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과 4가 상반 상반인 거죠. 상반 상반인 부모는 어떤 아이를 낳겠어요? 상반인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6번도 상반이 될 거예요.
3번 볼게요. 5와 6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5와 6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는데 기억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15가지래요. 상인상반 우리 조금 아까 했었죠. 상인상반 여기 있잖아. 상인상반에서 몇 가지 나왔어? 1, 2, 3, 4, 5 5가지 나왔습니다. 가가 5가지 나왔으니까 나는 몇 가지? 5, 3, 15 나는 3가지 나와야지 총 15가지를 만족할 거예요. 나가 3가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자, 1과 2 사이에서 5의 나 표현형을 볼게요. EF와 EG 사이에서 태어난 EE, EG, EF, FG 4가지와 3과 4, EE와 FG 사이에서 태어난 FE, GE 요 자녀들 사이에서 3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성 2가 있는 것보다는 얘가 교배를 해야지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우성 표현형 2개하고 불완전 우성인 표현형 하나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성 표현형 2하고 만난 우성 표현형과 FG 만난 불완전 우성 표현형 이렇게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의 나 유전자형은 FG가 되겠죠. 보기 풀어볼게요. 1은 라지 2를 가지고 있다. 네, 1은 EF인지 EG인지는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2는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6에서 A, B, D, E를 모두 갖는 난자가 생성될 수 있다. 일단 연관된 A, B를 보면 A,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은 상반이니까 여기서 보면 A, B 가지고 있죠. D 있죠. 그리고 6번에 E도 아까 어떤 경우에라도 E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기억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5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 표현형이 5와 같으려면 대문자 3개여야 되겠죠. 상인상반인데 대문자 3개이려면 아까 계산했었죠. 4분의 1. 나 표현형이 5와 같으려면 5는 FG였죠. 나 표현형이 FG이려면 이거이거나 이거일 때 FG이려면 4개 중에 이렇게 예, 하나밖에 안 되니까 4분의 1. 답은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요. 요 상인상반의 경우에 어떻게 교배해서 몇 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지 퍼네트의 사각형 그려가면서 여러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AA에 의해 A는 완전 우성이고요.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림전자 EFG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표현형이 4가지래요. 그 얘기는 ABO 시케르형처럼 우열관계가 불완전한 것이 섞여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자형이 EG랑 E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고 FG랑 FF가 같대요. 그 얘기는 E가 G보다 우성이고 F도 G보다 우성이라는 얘기니까 G가 제일 열성이고 E와 F가 네, 더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9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를 표는 1, 2, 5, 6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2의 DNA 상대량과 3, 4, 7, 8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1, 2, 5, 6에서는 라지 2의 상대량, 3, 4, 7, 8에서는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1, 2, 3, 4의 나 표현형은 모두 다르고 1, 2, 3, 4가 나 표현형이 모두 다르고요. 2, 6, 7, 9의 나 표현형도 모두 다르대요. 2, 6, 7, 9의 나 표현형도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또 3과 8의 나 유전자형은 모두 2형 접합성이다. 3과 8은 2형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도 우리 한 개씩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이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섞여 있는데 복대림 유전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 4번을 한번 볼게요. 스몰 A의 상대량이 디귿하고 기억이래요. 3하고 4,
3은 발현이 안 된 남자고 4는 발현이 된 여자인데 여자에서 기억을 보면 기억이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기가 라지라지에가 돼서 자녀들의 표현형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0이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0일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1이거나 2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억을 1이라고 해봅시다. 기억이 1이면 1, 1, 1 이렇게 되겠죠? 라지 2의 DNA 상대량이 1에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2에서는 2에서도 하나, 5에서도 하나라고 해볼게요. 1, 2, 3, 4의 표현형이 다 다른데 1과 2에 2가 있으니까 하나는 뭐 E, 하나는 EF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3과 4는 GG하고 뭐 F가 될 텐데 3하고 8은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F, G, 여기가 G, G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8번은 자동적으로 F, G가 되겠죠.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니은은 1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2일 수 있고요. 그러면 2가 되겠죠. 또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 G가 되겠죠. 만약에 6번이 2가 된다면 여기가 2G가 되면 똑같아서 안 되고 둘 다 표현형이 2니까 여기가 EF가 되고 여기가 EG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표현형은 EF, 6의 표현형은 E. 7번은 표현형이 뭐가 되겠어요? GG가 될 거고 그러면 EG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게 같아지니까 안 돼요. 만약에 이게 FG라면 어떻게 될까요? 9번이 FG나 GG가 되니까 6, 7, 9가 겹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기억은 1일 수 없어요. 그럼 뭐밖에 안 된다? 기억은 2라는 거죠. 정해졌어요. 2번이 2가 되고 5번도 2가 돼요. 괜찮아요. 5번은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1번이 EF가 될 거고 6번은 6번도 EF가 되겠죠. 6번과 7번 사이에서 EG는 2번이랑 겹쳐서 안 되고 FG는 가능하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FG가 되겠죠. 그러면 1, 2, 3, 4 표현형 다 다르고 2, 6, 7, 8도 표현형이 다 다르네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2가 되고요. 6번의 2가 1이었죠. 니은이 1이 되고요. 자동으로 디귿이 0이 되겠네요. 니은이 1, 디귿이 0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2였죠. 그러면 이제 스몰 A를 한번 볼게요. 3번은 스몰 A가 0이고 4번은 스몰 A가 2개예요. 4번에 스몰 A가 2개인데 발현을 했으니까 라지 A 스몰 A 중에 스몰 A가 발현 유전자, 라지 A가 정상 유전자가 되겠죠. 3번에게 라지 A가 0이니까 만약에 이게 라지 A, 라지 A라고 하면 자녀들이 다 라지 A, 스몰 A라는 표현형을 갖고 있어서 모두가 다 발현을 안 하는 우성형질을 가져야 되는데 7번에서 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 라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지 A가 있어야 되니까 뭐죠?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죠.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스몰 A 받고 아빠한테 Y 받았고 8번은 아빠한테 정상 A를 받고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았죠. 1번은 스몰 A, Y 2번은 라지 A 받아가지고 5번 스몰 A, Y니까 엄마한테 스몰 A 있고요. 6번은 엄마한테 라지 A, 아빠한테 스몰 A 받았고요. 9번은 엄마 아빠한테 스몰 A, 스몰 A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번의 스몰 A 상대량은 하나, 8번의 스몰 A 상대량도 하나, A, B는 1, 1이 되겠네요. 보기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1이니까 2, 기억 2 맞죠? 네, 7번 나의 유전자형은 7번의 나의 유전자형은 나, GG, 동형 접합성이다 맞고요.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8과 같을 확률을 물어봤네요. 가의 표현형이 8과 같으려면 8의 표현형은 지금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려면 라지 A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되니까 2분의 1이고요. 나의 표현형은 8이 F죠. F. F가 나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또 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4분의 1.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11번 다음은 유전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있고 나와 다 유전자 중에 하나는 7번, 나머지는 9번 염색체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가하고 다가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죠. 가는 대립유전자 AA스타에서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러면 표현형 몇 가지? 최대 3가지가 나오겠죠. A, A스타, AA스타. 3가지 표현형이 나오겠죠. 나는 대립유전자 BB스타에서 결정되고 B는 B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표현형 몇 가지? B, B스타. 두 가지가 나오겠죠. 다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서 결정되고 대림유전자에는 E, D, F가 있다. 복대림유전이네요. 표현형은 네 가지래요. 무슨 말이죠? 불완전 우성이란 얘기죠. D, E와 D, D와 D, E가 같다. 얘는 D니까 D가 E보다 우성. 유전자형이 E, F, F, F. 얘는 F니까 E보다 F가 우성. E가 제일 열성이고 D와 F는 우열이 불분명한 그런 상태겠죠. 남자 P와 여자 Q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서로 같고 다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대요. P와 Q 사이에서 기역이 태어날 때 기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고 기역의 유전자형이 AA스타, BB스타, EE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기역은 또 유전자형이 A스타, A스타, BB스타, DE인 사람과 가다의 표현형이 같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서 풀어나간다? 네, 뒤에서부터 아래서부터 풀어나가면 됩니다. 가에서 다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라고 했는데요.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가나다 가 곱하기 나 곱하기 다에서 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관된 세트끼리 곱해가지고 1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최대 표현형이 3가지, 2가지, 4가지예요. 그런데 두 개는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되어 있잖아요. 12가 나오려면 4, 3, 12 유효형이어야 됩니다. 4, 3, 12. 지금 가는 나하고 연관되어 있거나 다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남은 것이 독자적으로 4개나 3개의 표현형이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가가 다하고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 나가 독자적으로 3개나 4개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최대 2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밖에 없다? 가와 나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 나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다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결정을 했지만 뭐가 4가지고 뭐가 3가지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P하고 Q가요. 가나의 표현형은 서로 같고 다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가, 나가 표현형이 같다?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가는 유전자형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유전자형이 A, A스타가 나오려면 양쪽에 A와 A스타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A스타, A, A스타. 여기 A의 유전자형은 양쪽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B는 B, B스타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B, B스타네요. B, B스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B는 완전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B, B스타, B, B스타라고 볼게요. 그리고 다는 E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E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DE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쪽에는 D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D일 수는 없죠. 이 표현형이 D니까 D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여기에 E가 온다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4나 3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됩니다. 뭐밖에 안 돼? 여기는 F가 반드시 와야 돼요. 다에서 EF하고 ED하고 하면은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 연관해서 세 가지 표현형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가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상인 연관인지 상반 연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PQ가 상인상인 연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가 우열이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저는 A, B, A스타, B스타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A스타, B스타 A, B, A스타, B스타 해보면 표현형만 보면 A는 A, A, A스타, A, A스타 A스타, A스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B는 완전 우성이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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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스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몇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네요. 오, 얘 되네요. 근데 상반상반이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A, B스타, A스타 B가 되겠죠. A, B스타, A스타, B가 되면 A, A, A스타, A, A스타, A스타 될 거고 B는 완전 우성이니까 얘 B스타, B, B, B 이렇게 되겠죠. 표현형이 몇 가지? A스타 B 표현형이 몇 가지? A, B A, A스타 B A스타 B. 이것도 돼요. 이것도 세 가지가 됩니다. 상반, 상반도. 그러면 상인, 상반이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상반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연결해서 한번 써볼게요. 상반이 여기에 있으니까 상인을 써볼게요. A, B, A스타, B스타. 그러면 A, A, A스타, A, A스타, A스타. B, B, B스타, B 이렇게 되겠네요. 표현형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네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힌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세 가지, 네 가지는 됐고 그러면 기억의 유전자형이 A, A스타, B, B스타, E, E일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이에서 E, E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A, A스타, B, B스타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A, A스타, B, B스타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하면 여기서 이거 A, A스타, B, B스타 여기 2분의 1이네요. 확률이 여기는 여기도 2분의 1이 나와요. 오, 어떡하죠? 자, 마지막을 볼게요. 그러면 표현형이 A스타 A스타 B B스타인 사람과 같으려면 A스타 A스타 B면 되겠죠. A스타 B 여기에는 없고요. 4개 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A스타 B 네,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상인상인이 아니라 상반상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좀 경우의 수를 해봐야 되네요. 그렇죠? 자, 보기 볼게요. 기억. 나의 유전자가 7번 염색체에 있다. 맞죠? 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니은. 기억의 가에서 다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지금 P는 A, A스타, B, 그리고 E, D나 E, F니까 D나 F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A, A스타, B가 되려면 여기 있네요. A, A스타, B.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D나 F가 나올 때 나오려면 만약에 P가 ED일 때는 ED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EF일 확률이 2분의 1인데 만약에 ED일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EF일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8분의 1 더하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나오겠죠? P에서 A, B, E를 갖는 생세포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상반 연관이니까요. 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 나의 표현형이 같다고 하면 비가 완전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 비스타가 아니라 한쪽이 비 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 이 확률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에 보여주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는 뺐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구해보시기 바래요. 12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 그리고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드럼 대림전자 라지에이 스몰 A에 의해 나는 라지비 스몰 B에 결정된다. 라지에이는 라지에이에 대해 완전 우성, 라지비는 스몰 B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가와 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대요.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제가 미리 가계도를 그려놓고 가나의 발현 여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아버지랑 자녀 3이 정록생맹이래요. 자녀 2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의 상대량 분해, 자녀 2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비의 상대량은 1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계도를 좀 보면 부모에게 어떤 새로운 형질 나타난 게 있나 보면 가에서 부모는 가가 있는데 가 발현을 했는데 자녀는 가가 없는 자녀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가 발현이 우성, 발현 안 하는 게 열성이니까 가는 우성 유전입니다. 상 우성인지 성 우성인지는 모르지만 우성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녀 2의 A분의 자녀 1의 B가 1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1분의 1 아니면 2분의 2가 될 거예요. 각 개인당 대림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녀 2는 라지 A를 몇 개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어요. 라지 A를. 그리고 자녀 1은 라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B를 먼저 볼게요. 라지 B를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A도 우성 유전자인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나도 우성 유전자라는 거예요. B가 발현 유전자고 스몰 B가 정상이라는 얘기죠. 자녀 1에게 B가 있는데 아빠도 발현을 했으니까 아빠에게도 라지 B가 있습니다. 자녀 3에게도 라지 B가 있어요. 엄마는 라지 B가 없죠. 엄마는 여자니까 유전자 두 개 있고 스몰 B, 스몰 B가 있을 거예요. 자, 엄마에게 스몰 B, 스몰 B가 있는데 아들에게 라지 B가 있다?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나는 상우성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상우성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녀에게 스몰 B를 하나씩 주겠죠? 그러면 아빠에게도 스몰 B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자녀 1이 라지비 라지비일 수는 없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 다 발현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분의 1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다음은 A를 한번 볼까요? A는 자동으로 성우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녀 2가 라지A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라지A가 어디 있어요? X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X는 엄마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발현을 했으니까 아빠도 라지A가 있고요. 자녀 1은 발현을 했으니까 아빠에게 라지A 받았고요. 또 X 하나는 몰라요. X 하나는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아들이 XY인데 발현을 안 했으니까 스몰 A를 받았고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엄마에게 스몰 A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정록생맹인데요. 가족 구성원 중 아빠랑 자녀 3에게 정록생맹이 있대요. 우리 생맹 유전자는 라지 D, 스몰 D로 표현을 해볼게요. 네, 라지 D가 정상이고 스몰 D가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니까 스몰 D가 생맹 유전자라고 한다면 아빠에게 스몰 D가 있으니까 라지 A와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딸에게 줬어요. 그런데 자녀 3도 스몰 D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엄마에게도 스몰 D가 있겠죠. 근데 엄마는 생맹이 아니니까 라지 D가 있을 거고요. 이 아들에게 라지 D를 주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딸이 스몰 D 있죠? 근데 생맹 아니니까 엄마가 라지 D가 있는 이 X를 주었겠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의 세 가지 유전자 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기 볼게요. 가의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있다. 가는 성우성이니까 맞고요. 나는 우성형질이다. 상우성이니까 맞고요.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정록생명이면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네요. 일단은 가하고 정록생명은 연관되어 있잖아요. 정록생명이면서 그러면 라지 D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고 가가 발현되려면 성우성이니까 라지 A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 만나면 라지 A도 있고 스몰 D 스몰 D니까 가능하겠죠. 4분의 1. 나가 발현되려면 나는 상우성이니까 라지 B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경우 되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 나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알 스몰알에 의해 나는 대림유전자 라지티 스몰트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알은 스몰알에 의해 완전우성, 라지티는 스몰티에 대해서 완전우성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X염 색체, 나머지 하나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이란 얘기죠. 가게 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나의 발현 여부를 표는 1, 5, 6 사이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와 8의 체세포당 라지 T의 DNA 상대량분에 더한 거, 2와 3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R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한 명당 유전자가 두 개씩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대림 유전자가 2와 3 더하면 0에서 4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1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4가 될 수도 있어요. 1과 3의 ABO식 혈액형 모두 A형이다. 2와 7의 혈액형 유전자형 같고 5와 8의 유전자형도 같다고 합니다. ABO식 혈액형부터 볼까요? 1과 3의 혈액형은 A형이라고 했어요. A형, A형. 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면 1은 A형이니까 여기에 이미 A가 있고 1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겠죠. 1의 적혈구랑 응집반응을 나타냈으니까 5에는 알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의 적혈구가 여기 플러스 플러스란 얘기는 AB형이라는 거고요. 5의 적혈구는 알파에도 베타에도 응집을 하지 않았으니까 O형이 되겠죠. 그럼 표시해볼게요. 얘는 O형, 얘는 AO가 되겠네요. 6은 A, B형, 2에 B가 있겠네요. 2와 7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2는 B, O형이죠. 7도 B, O형이 될 거고요. 5와 8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 같다고 했으니까 8은 O, O형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건 AO, B, O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BO식 혈액형이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와 나 유전을 볼게요. 5와 8의 라지 T랑 2와 3의 스몰 R을 더했거든요. 2와 3, 5와 8. 보니까 5와 8이 서로 표현형이 똑같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라지 T가 있거든요. 라지 T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라지 T가 하나만 있을 순 없어요. 5나 8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양쪽에 다 라지 T가 있어야 됩니다. 라지 T가 5와 8에 모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표현형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1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라지 T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2분의 4가 된다. 그러면 스몰 R이 4개가 되니까 2와 3이 모두 스몰 R, 스몰 R이 되겠죠.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R이 정상이고 라지 R이 발현 유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 되겠네요. 상우성. 그래서 가를 발현한 경우에는 라지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ABO식 혈액형 유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에게 스몰알 스몰알을 먼저 써볼게요. 스몰알 스몰알. 그러면 5에서 5번에서 R이랑 O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R,
있는 거 알 수 있겠고요. 6번은 A와 함께 라지아를 받았고 B와 함께 스모랄을 받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번 스모랄 스모랄 A에도 스모랄 O에도 스모랄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스모랄이 있겠죠? 발현했으니까 여기 라지알이 있을 거고 B에 라지알이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 대림 유전자도 알게 됐어요. 나는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라지티가 하나씩 있었는데 가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보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X염색체 나는 자연적으로 X염색체 유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5와 8이 라지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니까 5번은 라지티 스몰티, 8번은 라지티 Y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티를 가졌을 때 정상이었으니까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 되겠네요. 발현을 하는 경우에는 스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티 Y, 얘도 스몰티 Y, 스몰티, 스몰티를 가질 거고 네, 발현 안 하는 경우에는 라지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티, 스몰티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알아냈어요. 보기 볼게요. 가는 열성 형질이다. 상우성이죠. 틀렸고요. 4와 5의 나 유전자형은 모두 2형 접합성이다. 4와 5의 나 유전자는 T를 말하는 거죠. 2형 접합, 5번도 2형 접합. 맞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ABO 식혈액형이 B형이면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금 B가 가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B형이면서 발현되려면 라지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염색체가 있어야 돼. B이면서. 요렇게 가능하겠네요. 4분의 1. B형이면서 가가 발현될 확률 4분의 1. 나는 라지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능합니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8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 1번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H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라지 R 스몰 R에 의해 결정된다. H는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서 완전 우성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에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제가 가는 하늘색으로 나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표를 보면 구성원 A에서 D, O, 8에서 체세포 한 개당 기억과 니은의 DNA 상대량을 더한 거래요. 기억과 니은은 1과 2를 순서 없이 1 아니면 2를 나타낸 것이고 C와 D는 구성원 3,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H, H, R, R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가계도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3과 4 모두 나를 발현했는데 나를 발현하지 않은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발현 안 하는 게 열성이죠. 즉 우성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특별히 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럼 표를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5번은 기억과 니은의 상대량의 합이 3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 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의 유전자형이 나 유전자형이 스몰알 스몰알이라는 거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H랑 R을 더해서 3이 나온다는 얘기는 H만으로 3이 나올 수 없잖아요. 니은이 스몰R이라는 뜻이죠. 니은이 스몰R이라는 뜻이고 H, 라지 H, 스몰 H가 한 개 있다는 뜻이에요. 스몰R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라지 H, 스몰 H, 2형 접합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에게 R을 하나씩 받은 것도 알 수 있겠어요. H는 어떠냐면 라지 H, 스몰 H, 2형 접합인데 O가 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H가 발현 유전자고 스몰 H가 정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를 볼게요. 남자는 성염색체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성염색체, 상염색체에 상관없이 유전자가 대림전자가 두 개씩 있으니까 2번을 볼게요. 2번은 가가 발현을 안 했으니까
유전자형이 small h, small h가 되겠죠. 그리고 small r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small h라면 상대량이 3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large h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은 나 발현을 했으니까 large r이 5고 small r만 하나 있으니까 1이 되겠죠. a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b가 1이 되겠죠. 그럼 1번은 large h와 small r 합해서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미 small r이 하나 있고요. h는 발현을 했는데 더 합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large h, small h가 되겠죠. 이형 접합. 그런데 나가 발현을 안 했으니까 large r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자리가 비었죠. 얘는 2여야 되는데 상대량이. 그럼 여기엔 뭐밖에 올 게 없어? y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가 x염색체, 성염색체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가는 상염색체 우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될까요? 가가 발현을 했으니까 large h 받았고 엄마한테 small h 받을 거고요. 나는 발현을 했으니까 large r 있고 아빠한테 small r 받았겠죠. 8은 1 나왔는데 8은 어떻게 돼요? 가나 모두 발현을 안 했으니까 정상이니까 가는 small h, small h 가질 거고요. 나는 발현 안 했으니까 small r에 y를 받겠죠. 3번은 어때요? 가 발현 안 했으니까 small h, small h. 4는 발현했으니까 large h 있고 8이 small h, small h니까 2형 접합을 갖겠죠. 7번도 발현 안 했으니까 small h, small h 가질 거예요. 3번은 나가 발현을 했으니까 large r 갖고 y 있겠죠. 4번 발현했으니까 large r 있을 거고요. 7번이 나 발현했으니까 large r, y고 8번의 small r은 엄마로부터 왔으니까 엄마가 small r도 가지고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가계도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C와 D 중에 뭐가 3이고 뭐가 4인지 알 수 있겠죠. large h랑 small r 더해서 0인 게 3이겠네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4는 하나, 둘 있으니까 D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기 A는 1이다. 틀렸고요.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기억의 상대량은 기억이 large h죠. 4에서 large h 상대량은 한 개 있네요. 1이다.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가 발현되려면 large h가 있어야 되고 나가 발현되려면 large r이 있어야 되거든요. large h가 있으려면 얘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 2분의 1, large r이 있으려면 요거 빼고 다 되니까 4분의 3, 답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맞죠? 니은 디귿 4번. 네, 여러분 3점 수능 테스트 많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강의만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꼭 스스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 응원할게요.